야로 오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이거를 얼마만에 해보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나와 지금 못 나오고 지금 망했어 요새 외식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돼지고기를 먹으러 왔지 국내 탑3 안에 드는 식당이야 바로 약수동에 있는 금돼지 식당에 왔어 오늘 이렇게 금돼지 식당에 우리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동기가 왔네 우리 돼지고기를 먹으러 와가지고 우리 대학 동기 닭고기 전문가 김수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고기 전문가 김수향입니다 아 그래 돼지고기 먹으러 왔는데 치킨집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 금돼지 식당 웨이팅 지금 13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약간 좀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먹도록 할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되나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네. 남 탓 같고 그래요 아 남 탓 같고 나라는 네. 아유 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네. 그냥 남 탓 같고 그래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죠 커피 스타벅스로 가요 아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스타벅스 가요 돈은 없어도 씀씀이는 커야 또 아빠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돈은 없어야지 씀씀이는 커야 된다 아빠가 잘 된다고 아버지 원룸 살고 있어요 아버지 원룸 살아? 갑자기 전화 와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웨이팅이 끝났다고 하네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뭐가 있죠? 메뉴판 나왔네 자 금돼지 식당 와가지고 메뉴를 이제 시킬 건데 여기 금돼지 식당 총 메뉴는 네 가지에 찌개 하나 있는데 여기 16,000원짜리 봉삼겹 3개를 시켰어요 아 그리고 진짜 맛있는 찌개 찌개가 기가 막혀 오늘 첫 끼여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개부터 한번 살짝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돼지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덩어리로 자 가베에서 자 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는데 또 저희 친구가 왔네요 아 우리 여로빠 시청자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저기 동대문에서 놀부 부대찌개집 하는 저의 대학교 동문 최재근 씨라고 합니다 내전바로 안녕하세요 내전바로 이렇게 싸는 거 맞지? 어, 잘생겼어 머리가 잘 됐네 갖고 싶은 남자로 완전 오 또 왔습니다 오 우리 한 명씩 모이고 있네요 일본에서 온 일본 노숙자 형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지메마시테 이름이 오코노미야키예요 자 이렇게 넷이 다 모였으니까 밥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안녕하세요 원래 아유 술이 원래 이 친구는 술을 못 마셨는데 술을 잘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들 만날 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라이브야 지금? 우리들도 옛날에 좋았지 재밌게 볼링도 치고 모임도 갖고 부끄럽네 이거는 이문을 생각해야 되고 오! 오! 걸그룹 전문가예요 아 전문가야? 네 걸그룹 전문가여서 요새 눈에 띄는 걸그룹은 누가 있죠? 나는 잘 안 봤어 요즘에는 잘 안 본다 딱 한 2년 전, 3년 전 잘 치면 한 100대 한 분 나오거든? 형 오늘 더 틀리는 게 안 좋을 수 있어 자 오늘 이렇게 금돼지 식당 대한민국 돼지고기집 금돼지 식당 넘버 3 안에 드는 돼지고기집을 먹었습니다 우리 대학 동문들이랑 자 좀 모여주세요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든데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지금 다 각자 힘들지만 모두 잘 되길 빌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여기 승열이랑 여기 친구가 쌌어요 아 그래요 힘든데 진짜 멋있는 친구들 여러 오빠 그래 아 여로빠 마지막으로 여로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코로나야 빨리 꺼져 여로빠 안녕